예,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A first prize is added. 네 번째 상이 추가되었어요. 본문을 옮겨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I now added a first prize. Prize D. D라고 하는 새로운 상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죠? 이 상 역시도 D도 역시 부비 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탈락. 뽑기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주는 상. 그게 부비 프라이즈예요. 이제 조건은 데디아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인 문장을 만들게 되면 나는 여러분에게 A 또는 B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인 문장을 만들게 되면 거짓으로 판명될 문장입니다. 거짓으로 판명될 문장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개의 부비 프라이즈 C 또는 D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 네 개의 상 각각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여러분은 왠지 C상이 상품 C가 다른 상품들보다 더 낫다고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뭐 우연찮게도 우연히도 이런 상황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필자도 예전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느냐 하니까 어릴 때 생일 파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상을 탔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비 프라이즈를 탄 다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지게 됐다는 거죠. 왜냐니까 나는 어린 시절의 나이입니다. 나는 그 친구의 상이 내가 탄 상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떤 부비 프라이즈라 하더라도 부비 프라이즈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한 물건들로 부비 프라이즈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왜냐니까 우리들은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우리들은 모두 다 하루의 대부분을 그죠? 이 부비 프라이즈를 가지고 놀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지금의 퍼즐로 돌아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C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장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문장들을 전부 문장들의 구조를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요. 번호로 매기가면서. 그죠? 이렇게 1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2번 문장이 여기 있네요. 2번 문장. 그리고 3번 문장이네요. 3번. 4번. 5번. 그리고 5번은 상당히 기네요. 그리고 여기가 6번이 여기 있군요. 여기가 6번이 되고 여기가 7번입니다. 네, 문장의 요소를 나열하고 문장의 요소 각각을 구성하는 품사 또는 구조 품사들의 그 구조체죠. 품사 또는 품사들의 구조체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